안녕하세요. 전당 과제입니다. 오늘은 JTS라는 회사에서 만든 M12AK 12게이지 반자동 산탄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완전 모양은 완전 AK 스타일이고요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이게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요, 한 100cm밖에 안 돼요. 전장은 100cm고 그 다음에 총열의 길이는 47.5cm 이렇게요. 한 2범위 더 되고, 그 다음에 무게는 진짜 무거워요. 일반 총보다 보통 무거워가지고 이게 4.1kg예요. 그 다음에 이 탄창에는 그 12게이지 산탄이 요 5발 들어가요. 이렇게.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맞네요, 보니까. 제대로 안 맞아. 그냥 끼우는 폼만 잡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회사가, 재밌어요. 이게 중국산이에요. 보여드리자면은, 이게 JTS고요. 총킹이라 그러나요? 총킹 지안시? 제가 뭐 발음은 제대로 못하겠네요. 일단 이거 중국에서 만들었고요. 완전 뭐 작동되고 이런 거는 다 그냥 AK와 비슷한 것 같아요. 작동되고 이런 거는 이건 다 AK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. 다음에 락 시스템도 이것도 AK가 똑같은 거고요. 작동하고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대신 이제 반자동이니까 요 5발, 이게 보통 약 3인치 아니면 2.75인치 그 산탄 5발 들어가는데, 5발 이거 뭐 후다닥 빨리 쏘고 없을 것 같아요. 아마 긴 탄창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긴 탄창을 사용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네요. 이게 아마 총열이 내가 볼때 일반 산탄총하고 똑같고, 아마 요 부분이 무거울 수 있겠네요. 이게 레일을 붙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, 아무래도 AK-47보다 탄이 커서 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게 430달러고요. 아마 그 쉬핑하고 그 FFL 트랜스퍼 피, 그러니까 그 이래저래 다 비용 다 합하면 한 500달러 가까이 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생각보다 뭐 모양은 괜찮은데, 나는 웬 AK가 왔나 싶어서 봤더니만은 AK가 아니고요. AK를 닮은 산탄총이에요. 이게 이제 곧 손님이 찾아갈 텐데요. 손님이 찾아가기 전에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. 완전 AK 스타일의 산탄총도 있네요. 오늘 또 처음 봐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